월초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제가 오다가 들었는데 범서중학교가 이 근처에 있나 보죠? 네, 우리 범서중학교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 잔디를 깔아달라는데 우리 이선 후보님 당선되면 꼭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능하면 우리 중학생, 범사 중학생이 원하는 거니까 가능한 대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월초 구민 여러분, 제가 기차 시간 때문에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상황이라 자세한 내용은 우리 훌륭한 잘 준비된 이선 후보께서 말씀드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가 행복한 세상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맡긴 그 권력과 예산으로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기 함께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행복한 세상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기 함께한 이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고 학원 열심히 보내고 좋은 대학 보내서 행복한 세상 살게 하려고 죽을 노력을 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학생들이 살아갈 세상은 더 공정하고 더 기회가 많은 성장하는 나라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이 정권은 대한민국을 5대 무역 흑자 국가에서 200대 무역 적자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경제가 다 회복되는데 유일하게 1%대 성장 국가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무능하지 않습니까?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지난 2년 동안 망친 것은 경제뿐만 아닙니다. 민생도 파탄 났습니다. 한반도는 전쟁 위기가 걱정될 만큼 평화가 훼손됐습니다. 민주주의는 국제사회가 인정하던 모범국가였지만 이제는 독재화가 걱정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외교는 폭망해서 기업들이 활동해야 될 경제 영토는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나라 살림을 망치려고 해도 일부러 해도 이렇게는 못할 것입니다.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권력을 행사하라. 그러지 않으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선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4월 10일은 이번 4월 10일은 이선호가 국회의원이 되는 날이 아니라 바로 울주 국민들이 이 나라 주권자의 지위를 되찾는 날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울주 국민 여러분을 믿습니다. 다시 성장하는 나라로, 다시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다시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로 되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정치는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정치는 이 젊은 어린 학생들의 미래를 통째로 결정합니다. 이 학생들에게 행복한 세상을 물려주려거든 투잡, 쓰리잡 뛰면서 열심히 일하고 집을 사서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행동할 수 있는, 이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나라, 공정하고 투명한 나라를 물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1인 1표를 행사하는 나라, 재벌 회장도 그리고 왕이 되고 싶어하는 이 권력자도 똑같이 한 표, 길거리를 지나는 못 배우고 못 가지고 힘없는 그 누구도 똑같이 한 표인 세상입니다. 그런데 권력은 언제나 다수 국민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소수의 기득권자를 편들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힘듭니다.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씩 가구당 100만원에 지역 앞에 지급해서 동네 골목도 살리고 국민들의 허기도 채우고 경제 활성화도 하자는데 그 13조 원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년에 10수조 원씩 해당되는 무려 50조 원이 넘는 부자 감세는 대체 왜 하는 것입니까? 돈이 없다면서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은 이 정부가 끊임없이 시행하고 있는 감세, 세금 감면 효과 보신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왜 한 분도 없습니까? 그들이 세금을 깎아주고 예산을 배분할 권한 대체 누가 준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왜 여러분이 준 권력으로 여러분에게 고통을 가하고 소수 특권층에게만 혜택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입니까? 그러고도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용서 받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그렇게 못하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주권자, 권력의 주체만이 오로지 저 권력자들의 이 퇴행과 역주를 멈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국민을 거역하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틈새는 바로 주권을 포기한 영역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도 4명 중에 1명이,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3명 중에 1명이, 지방선거에는 2명 중에 1명이 주권을 포기합니다. 주권을 포기한 그 몫은 중립이 아니라 바로 그들 소수 기득권자의 몫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배반하고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주권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을 만듭시다, 여러분. 이 선언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인임을 증명하십시오. 울주 군수로 살림 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국회라고 해서 나라 살림 확실하게 시켜봐 주십시오. 한번 시켜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때 물러셔도 됩니다, 여러분. 국민의힘 소속은 그렇게 잘못해도 억지로 무능함을 보여줄래도 못할 만큼 무능해도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 이번 한 번만은 이 실정을 심판할 겸 충직한 여러분의 일꾼을 만들 겸 이 나라 주인이 여러분임을 증명할 겸 여러분이 승리하기 위해서 훌륭한 도구로 준비한 이 선호를 써주시기 바랍니다.